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 오늘은 드라이하는 방법, 드라이하는 첫 시간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쓰는 도구들과 제가 드라이하는 방법, 기본부터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현장에서 쓰고 있는 놀인데,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놀은 가시놀이라고 하죠. 가시놀 6호라고 써 있네요. 가시놀 6호. 좀 크죠? 굵은 웨이브 할 때 자주 쓰고 있는 놀입니다. 그리고 가시놀 뭐 1호에서 2호 정도 되는 느낌의 놀이에요. 그리고 돈모. 돈모도 쓰고 있고요. 돈모. 그리고 돈모 좀 작은 거.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브러쉬. 이거 같은 경우는 머리를 말릴 때도 쓰고요. 뭐 빗질 안 됐을 때 빗질할 때도 쓰고 여러 가지 느낌으로 쓰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하나씩 제가 어떻게 쓰는지 간략하게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돈모로 뿌리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자, 잡고 하나, 둘, 셋. 지금 제가 뿌리를 이렇게 살려보았는데요. 뿌리 살릴 때는 가장 위쪽 라인, 속 라인의 뿌리를 가장 올려주는 게 좋은데요. 이제 테크닉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열을 주셨다고 하면 두 번째로 했을 때 이렇게 살짝 더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 느낌 연속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 주시고 한 번 더 올려서 최대한 뿌리 가까이 바람. 최대한 뿌리 가까이 바람을 넣어주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뿌리가 살았죠? 옆에서 보시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이 뿌리 느낌이 어느 정도 살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틀려지시는데 보통 드라이를 잘한 사람들은 뿌리의 볼륨이 이렇게 살아요. 뿌리의 볼륨. 근데 드라이를 못하는 사람들은 겉볼륨이 살거든요. 이렇게. 이 라인의 뿌리의 볼륨이 사는데 드라이를 잘 하시려면 뿌리 볼륨 이걸 넣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을 주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드라이 첫 번째로 노를 넣으신 다음에 드라이를 대시고 바람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노를 최대한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노를 최대한 올린 다음에 뜸 한번 주고 최대한 바람이 나오는 이 각도를 최대한 가까이 붙여주세요. 근데 이 바람이 나오는 위치가 제 몸으로 올 수 있게끔 최대한 바람을 제 가슴 쪽으로 이렇게 쏴준다는 느낌으로 각도를 잡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한번 바람 주고 다시 한번 최대한 준 다음에 올린 다음에 주시고 뜸 주시고 그 다음 바람 다시 한번 줘서 살짝 이렇게 꺾어서 빼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속 동작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뿌리의 볼륨을 한번 살려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연속 동작으로 한번 더 볼게요. 한번 바람 주시고 한번 더 올리고 주시고 뿌리 바람 이런 식으로 드라이를 하는 편입니다. 이제 많이 쓰는 가시놀을 한번 써볼까요? 돈모가 이렇게 있으신데 돈모와 가시놀의 차이는 돈모는 가운데가 모발이 속까지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촘촘촘 뭐가 이렇게 박혀 있죠. 가시놀은 그냥 가시 같은 것만 이렇게 뚝뚝 있기 때문에 머리에 감싸는 위치는 얘가 훨씬 더 두꺼워요. 똑같은 사이즈여도. 그래서 똑같이 웨이브를 하면 이것보다는 돈모보다는 가시놀이 조금 더 웨이브가 강하게 나오고 뿌리도 조금 더 잘 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가시놀의 단점, 머리가 정말 잘 엉키죠. 잘 엉키기 때문에 조금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놀.
가시노울은 조금 더 사는 느낌이 보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산 것 같아요. 뜸을 조금밖에 안 주었는데도 좀 더 사는 느낌이 드네요. 한번 옆에도 해볼게요. 지금처럼 가시노를 쓰시게 되면 모발이 조금 더 이렇게 얇은 쪽으로 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잘 사는 느낌이 좀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가시노의 가장 큰 장점은 뿌리를 꺾을 때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누워졌을 때가 있는데 이런 부위는 뿌리를 잡고 이렇게 살짝 반대쪽으로 꺾어주시면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뿌리를 잡을 수 있어서 저는 되게 효과적이더라고요.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뿌리를 살리지 않아도 뿌리의 방향성만 주면서 바람을 주시게 되면 머리가 끝이 돌아가 있는 부위를 내가 원하는 부위에 다시 갖다 둘 수 있어서 저는 뿌리 하실 때는 이 돈모보다는 가시노를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가시노를 하실 때 뿌리 이렇게 잡으실 때 바람을 이렇게 정면으로 주시게 되면 두피가 너무 뜨거울 수 있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꺾으셨으면 지금처럼 뿌리를 꺾으셨으면 바람을 이 끝에만 주시는 거예요. 이 롤 끝으로 살짝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바람을 주시게 되면 뿌리의 열만 살짝 가기 때문에 뿌리가 잘 꺾이고 뿌리를 원하는 부위에 볼륨을 줄 수 있으실 겁니다. 가시노울 뿌리 살리는 방법 다시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뿌리 살리기. 이런 식으로 뿌리가 잘 살겠죠? 드라이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 뿌리 살리실 때 이렇게 되시잖아요. 이렇게 되시면 손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약간 이렇게 해서 끝에 바람으로만 뿌리 살리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겠죠. 드라이는 정말 많이 한 사람들은 정말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뿌리에 바람을 주시면서 하실 때 동작하실 때 너무 이를 뿌리에 가까이 붙이려고 하시다 보면 좀 뜨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뿌리 한번 주시고 최대한 제 몸쪽으로 바람 주시면서 두 번 그리고 세 번 이런 식으로 세 번에 나눠서 드라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드라이 하는 동작에서 바람이 물에 붙이시는데 줄에서 끝에 바람이 나오는 부분에서 제 몸쪽으로 바람이 안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밑으로 나오게 되겠잖아요. 이렇게 되면 두피에 화상도 입을 수 있고 두피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뿌리 살리는 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뿌리 지금처럼 저같이 뿌리에 바람을 주시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테크닉으로 한번 살짝 올리면서 바람 한번 더 대시고 이런 식으로 빼주시게 되면 뿌리가 꺾이지 않으면서도 볼륨이 오래 갈 수 있는 볼륨을 만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브러쉬는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브러쉬인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러쉬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쓰냐면 물기가 이렇게 있으면 타올 드라이 이렇게 하잖아요. 드라이 말리기 전에 저는 말릴 때 사용하거든요. 뿌리를 좀 살리면서 방향성을 줄 때 좀 말리는데 제가 말리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좀 말릴 때 거친 느낌이 좀 들죠? 근데 생각보다 고객님들 두피에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말리시면 손님들이 되게 시원하다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이 빗을 이렇게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빗으로 말리시게 되면 약간 곱슬머리나 반곱슬머리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빗질로만 해도 말려도 곱슬기가 조금 펴지면서 커트선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말릴 때는 커트머리 말릴 때는 꼭 이 빗을 써서 말리는 편입니다. 가시노일과 돈무가 있는데 뭐가 더 잘 살린다 뭐 이건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의 테크닉에 따라서 많이 틀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저는 가시노일이 저한테는 좀 더 맞아서 가시노일을 조금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시노일은 쓰실 때 머리가 좀 잘 걸리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면서 쓰시는 게 좋겠죠. 다음 편에서는 뿌리 살리는 거 플러스 S컬 넣는 방법으로 더 좋은 정보를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